왜 범행 저지르셨어요? 죄송합니다. 피해자 차량에 왜 GPS 설치하셨나요? 네, 죄송합니다. 왜 이혼 이후에도 계속 따라다니셨나요? 죄송합니다. 가족들 평소에도 폭행하셨나요? 하셨습니까? 검찰에 수상히 밝히겠습니다. 딸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어요? 아이들한테 죄송합니다.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. 아이들한테 죄송합니다. 범행 당시 가발 쓰신 이유 무엇인지. 죄송합니다. 나중에 밝히겠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. 네,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가족들에게 해주세요. 네, 죄송한 마음만 드립니다.